네, 반갑습니다. 네, 조병식 원장입니다. 저희가 이제 힐링 앤 컬트 데이 금방도 이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이제 의료 문화가 많이 바뀔 겁니다. 근데 저희가 아마 그 선두주자로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, 제가 뒤에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, 이제 병원, 질병, 치료 중심이 아닌, 우리가 치유 힐링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또 참여하는 우리 한우분들이 가족분들이 또 직접 참여하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료 문화 힐링 문화가 될 겁니다. 그게 미래의 전망이고요. 저희가 그런 걸 새롭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문화에 예술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오늘 음악회 또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 또 이렇게 함께 준비를 했고요. 또 굉장히 또, 저희가 김청자 교수님, 지금 뭐 성악계 레전드시죠? 김청자 교수님이 지금 저희 여기 K미래의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이세요.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연과 음악으로 지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중에 직접 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즐기고 나누는 그런 이제 문화고 또 저희가 의료에 대한 치유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그레이시라고 하고요. 저는 유방암 환우였고 지금은 이제 노래 치유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잘 치유가 된 상태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치유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연습해 주시면 내 마음도 잘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 하나, 둘, 셋 멈추시고 하나, 둘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숨이 남아있는 거 한번 푹 끝났죠? 내뱉겠습니다. 잘못하면 여기서는 괜찮습니다. 야! 하고 해볼 거예요. 해볼게요. 자, 눈 감으시고. 야! 어찌합니까? 가서 그렇게 부르는 게 이것 때문일 거예요. 좋아요, 이 레슨. 네, 안녕하세요.
저는 대장암 사기 한우 이미경입니다. 예, 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한계 테라피를 만나서 예, 치유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. 제가 이렇게 도움 받은 만큼 또 같은 한우분들한테 이 한계 테라피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예,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린 거예요.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버섯도 당연히 버섯 다 먹고 지금 물 종물 먹으려서 그러니까 답은 아니에요. 답은 아니지만 같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라고 유명한 탤런트도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그냥 한 일반 이 개인 이렇게 이제 강의한 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년 정도 만에 왔다 1년 만에 왔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언제 나는 1년 뒤에 오지. 그 작년 11월 달에 갔는데 2022년 하나씩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해서 경피도계 이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합성 계면 화상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우리 이 다육신이 가장 만들어낸 염증인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을 환자분이 오셔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선생님 아까 기능의학 제가 다닌다고 했는데 거기 전문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갑상선이란 저는 그 유방암 2기 환우고요. 오늘 여기 온 거는 제가 이제 치료받으면서 제 몸을 이렇게 돌보는 데 도움이 됐던 그런 힐링 영상 힐링 춤을 나누려고 왔습니다. 어때요? 이런 맞나? 훈치아라 훈치아라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런 거 맞나? 근치야. 이거를 그냥 하면은 별로 몸에 좋지 않고 아주 귀엽고 산뜻하고 발랄하고 섹시하게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런 거 맞나? 근치야. 네, 좋습니다. 너무 잘하시는데요. 박수라. 뭐뭐해? 뭐뭐해? 그 뒤에 글자를 바꾸시되 좀 부끄럽고 수줍어 그러면은 이런 거 맞나? 부끄러워. 포인트는 나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. 나만큼. 네, 그러면은 이런 만남 너무 행복해. 네. 이런 만남 즐거워. 오! 이런 만남 즐거워. 이런 만남 즐거워. 자, 옆. 이런 만남 재밌어. 감사합니다.